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책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 뵌분 중에 독서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 홍 박사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독. 여러 가지 독서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가장 독서를 편식하지 않고 버라이어티하게 책을 읽으신 분이 누구냐? 또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거의 독서 스승이라도 할수 있긴 한데 오늘은 어떤 뭐 재테크 혹은 경제 수정 벗어나서 이 시대의 다독가인 박사님은 어떻게 독서를 하시는지 독서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독서를 하시는지 저희가 독서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 뾰독자 여러분께서 박사님이 하신 독서법을 들으시면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람마다 적합한 독서법은 다 다르니까 참고 사항으로만 봐주세요. 예, 저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독도 다독인데 펼쳐놓고 읽는 스타일이야. 집에 가면 읽다가 잠깐 중단했거나 또 다음에 읽어야지 하면서 하는 책이 한 20권 가까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쓴책그 돈의 역사 2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책만 한 20권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좀 알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책을 쓰려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해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아예 저는 그 대목을 안 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작가입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쓴 책이에요. 왜냐면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당연히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내는 거지만 이게 뭐더 풍부하게 또 정확하게 또 다른 변수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캐치할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책을 읽다가 힘드신데 이걸 내가 이 악물고 읽어야지 하다가 나가 떨어지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절대 하면 안 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시고 저도 말씀드렸죠? 생명 없으면 다른 거 보세요. 신기하게 다른 거 보다 다시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20권까지는 펼쳐놓은 적이 없어요. 보통 한 3권에 5권 정도 하는데 이렇게 20권을 펼쳐놓으면 괜찮을 정도로 책은 편안하게 읽고 싶은 위주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쉬운 책을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 독자들을 보면 저도 한세 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쓰거든요. 3등급. 그러니까 제 기준이죠. 그제 기준으로 이제 돈의 역사라든가 뭐 스마트한 경제 공부라든가 이런 책들 또는 프랑스 탐방기 같은 이런 책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구애하는 책들이고, 구애하는 약간 입문서 예, 비슷하게.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거 정말 재미있는 영역이 많으니 제책 같은 에세이, 제책 같은 입문서로 많이 쉽게 접하시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제책 뒤에 있는 참고 문헌을 참고해서 정말 정말 재미있는 독서의 세계 또는 학문의 세계에 빠져드세요라고 이렇게 독자들한테 구애하는 서적들이 좀 하나 있죠. 그 분야에 대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할까? 그런 책들이 굉장히 쓰기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게 어디까지 맞춰야 되냐에 대해서 정말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돈의 역사 2 같은 경우는 제 아들놈한테 읽혔거든요. 그 내용을 감동받았어요. 굉장히 귀찮아하면서도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동그라미를 막 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 다시 읽어봐. 자기가 어디가 구체적으로는 설명 못하겠는데 찜찜하고 재미없었대. 그럼 새로 쓰고 새로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입문서들의 어떤 책 레벨이나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재미를 이끌고 또 이쪽에 기초적인 개념 위주로 좀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급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책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책이 저는 디플레 전쟁이었다고 디플레 전쟁, 생각합니다. 예. 또는 인구와 투자의 미래. 참 안타깝게도 절판됐습니다. 개정판 내야 되는데 아무튼 정말 간에 재밌게 봤는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좀 타이밍 타이밍이, 있게 쓴 책들이에요. 맞아요. 시류가 좀 예, 타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인구와 투자의 미래 같은 경우는 2017년 초에 나온 책. 그리고 디플레 전쟁은 2020년 초에 나온 책인데 둘다 공통점이 뭐냐면 경제 위기 국면이라는 말들이. 그러니까 세상 망한다. 주장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2017년은
인구 감소의 나라 망한다. 맞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라고 할 때 아니야. 꼭 그런 면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요인이 있어요 하고서 상대를 설득하려는 책들이 또 존재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논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문집도 있고 좀 학술적인 내용을 가득가득 담아서 어떻게든 밀도 있게 한 권의 책을 담아서 이 책 한 권으로 이쪽 관련돼 있는 의문을 풀 수 있는 참고서의 역할을 해주는 책을 하나 만들어보자. 약간 깊이 있게. 예, 그게 이제 저는 2012년 쓴 돈 좀 굴려 봅시다. 뭐 명저 명저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명저 우 명저죠. 대신 이제 어렵다는 말도 그렇게 많이 들은 적이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서평 쓰면서 쉽진 않지만 이거 다 일반인들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아 근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만큼 알면은 되게 좋은. 아, 읽어보면 어떤 투자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투자를 바라봤을 때 가장 가져야 될 기초적인 철학이 담긴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네. 이제 세 등급이랄까? 그러니까 제가 책의 난이도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자가 독자들에게 접근하는 태도를 예. 다룬 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책을 읽으신 분들, 특히 새로운 분야를 읽으시는 분들은 꼭 좀 입문서부터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책부터. 예, 그러니까 쉬운 책도 쉬운 책이지만 저자가 일단 구애를 하잖아요. 독자분들한테 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려면 당연히 뭔가 자신의 상대가 자신에게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재밌는 포인트라든가 그렇죠. 또 상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제기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이 쉽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런 입문서나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독자 프렌들리 그렇죠.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책이다 보니까 네.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 입문하신 그쪽 입문하시는 독자분들은 당연히 네. 친절하게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후경제학 관련된 책이라든가 전염병 관련된 책이라든가 전쟁에 관련된 책들을 읽을 때 그 아주 독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니까 대가 그러니까 막 그쪽에서 일단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좋은 저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상업적 성공을 했다라는 뜻이 되니까 좀 이분이 눈높이를 맞추는 능력을 그렇죠. 쓸 수 있다라는 네. 뜻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성공한 저자가 올바른 주장을 펼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 제가 여기서 누가 이 사람 읽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제가 판단 잘못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 권의 책을 쓴 대중적 저자가 눈높이에 맞춰서 쓰기 위해 애를 쓴 책들 그런 책들이 세상에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이야기하자면 맥닐 교수님의 책 전쟁의 세계사 같은 책들 전쟁의 세계사 예, 그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덕분에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보면 마우리츠 네. 사례라든가 뭐 또는 저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 이런 것들 보면 돈의 역사 원에서도 네, 많이 다루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용기를 내서 돈의 역사라는 책을 쓸 수 있게 만들었던 용기를 준 책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쟁의 세계사 또 재밌는 책 하나 더 하자면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가 좀 독자를 유혹하기 위해 약간 뭐랄까 이게 이렇게 눈높이를 확 낮춘 뭐 이렇게 좀 재밌는 근데 그런 책이 필요하죠. 예. 예, 그래서 또 하나 추천하자면 네이키드 머니라고요. 벌거벗은 돈 이렇게 하면 좀 안 팔릴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돈의 정석으로 나왔는데 예. 사실 네이키드라는 말이 벌써 들어간 것부터가 이 저자님이 그렇죠. 당신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제목 자체가 섹시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본질을 드러내주기 위해 나 노력하겠다. 그분이 그 벌거벗은 통계학 쓰신 분이 예, 그분이죠. 예. 벌거벗은 통계학이야말로 통계학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제일 먼저 읽으실 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저도 뭐 잘 모르는 분 일단 뭐 덕분에. 통계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안 팔리기 때문에 벌거벗으니까 저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목에 일단 좀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또 평 자체도 쉽다는 입문서들을 읽으시면 좋은 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나와서 우리는 사실 스토리에 좀 죄송합니다 환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뭐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뜻밖의 일들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잘 몰랐던 걸 아는 걸 되게 좋아하고 두 번째는 서로 상관이 없었던 것들이 연결돼 있다라는 그렇죠. 걸 알 때 막 예. 굉장히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 때문에 저는 책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를 하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과서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번째 부류거든요.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참고서, 교과서가 네.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책들은 선생님이 계시면 참 좋고 두 번째는 저처럼 연구자들이 참고해놓고 늘 책상에다 꽂아놓고 있다가 아,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 사람 뭐라고 했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정리가 되어 있는 책들을 네. 원하실 때 보는 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책이 좋은데 두 번째 책은 또 리스크가 있는 게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편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조금 독서량이 돼야 그 어떤 주장을 판단할 수 있는 밑바탕이라도 있는데 네. 만약 이분을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불쑥 하게 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사람한테 호로록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주장이 잘못됐거나 나중에 책에서 그 사람이 앞에 책의 주장을 어떤 수정할 때 이거 난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읽지만 제가 A, B 분야를 알아도 C 분야 들어갈 때 완전히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너무 강력한 주장을 했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 이게 짱인가 보네. 알고 봤더니 그게 반대 의견도 많고 예. 빈틈도 많을 수 있는 거니까. 무역지에서 사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질문이 오더라고요. 박사님 근데 저 책 읽기가 싫어요. 저는 책도 아예 보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그 언론인이나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추천하는 책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때 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전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학과 출신이에요. 제가 사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사학과 출신이라서 예전에 만들어진 책들을 고전을 직접 읽은 적이 꽤 많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한자를 조금 해요. 그래서 예전에 부끄러운 일인가에게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 그래도 예, 예 그 이제 서당도 다니고 뭐 얼마 못 다녔어요. 아무튼 열심히 다니면서 옛날 그 원전 있잖아요. 한자로 돼 있는 걸 읽는데 완전 두 가지 되게 놀랐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그 그 옛날 뭐 논어다 뭐 또는 저 손자병법이다. 네.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손이 간 책이다. 왜곡됐다? 아니 그보다는 거의 소설가에 가까운 상상력으로 풀어낸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 원전 자체가. 예, 네, 원전 번역서가 자체가 아니라. 예, 번역서도 그렇고 그 책이 이해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특히 저는 삼국지 이런 거는 전 그때 대학 다닐 때 봤으니까 정사 삼국지랑 우리가 아는 소설 삼국지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삼국지는요 환타지 소설이에요. 삼국 시대를 무대로 한 환타지 소설입니다. 그래서 막 정사를 비교하면서 뭐 재평가됐다가 막 이런 얘기는 많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있던 나왔던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미 재가공됐거나 또는 그쪽 내에서도 여러 차례의 창조가 이루어진 책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뭐 그거는 사실 소설일 수 있고 원전 내용들이 잘못 이해된 경우도 되게 많고 해서 고전 읽을 때 좀 판본 이런 것 따라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그냥 재밌는 소설로 보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에밀 뭐 그러잖아요. 그죠? 또 제가 읽었던 그 사회계약론 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저는 예전에 그걸 정말 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내용도 딱딱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때 나왔던 판본으로 읽는데 전 영어도 이제 그 사료를 읽어야 되니까 네. 서양사학과 쪽 공부도 했으니까 읽는데 저는 왜 영문과가 있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전 셰익스피어 시절의 영어와 지금 영어는 많은 다른 언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공 과정들을 다 거치고 시대 과정들을 거쳐서 만든 해석이라 그렇게 고전들이 좋다 좋다 그러지만 그의 핵심적 주장들을 뽑아내기도 어렵고 참 힘들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왜 한자 얘기를 했냐면 한자의 조어가 잘 없어요. 그리고 쉼표나 끊어읽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한 문장인지 다른 문장인지 다른 단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주석, 주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공자님 말씀이라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아세요?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그런 글들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우리 현대인의 방식으로 또 예.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배송지 주석, 예를 들어 삼국지에 관련된 배송지 주석이란 아예 삼국지에 관련된 주석 책이기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주희가 성리하게 태도라고 그러는데 그분 역시도 과거에 있었던 그 경전을 재해석한 자신의 주석본, 주해본으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우린 고전을 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럼 어떤 거? 어떤 고전? 어떤 판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이런 이야기에서 쭉 알 수 있는 것처럼 벌써 맥락을 잘 모르고 그때 나왔던 배경도 모르고 주의를 했거나 번역하신 분들의 생각을 모르면 이거 좀 잠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고전하면 그냥 무뜻하고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은데 그게 무작정 특히 그 책을 좀 처음 이제 한번 읽어봐야지 하시는 분한테 도전하기에는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그 두 가지 허들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어요. 대부분 뭐 기초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 내가 하는 뭐 이렇게 일하는 분야 아니면 다 초보자니까 이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왕이면 쉬운 책으로 네. 시작하시면 좋은데 소설도 좋다. 고전 좋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예, 그 이제 얼마 전은 아니고 좀 전에 부산의 보수동 책방거리를 가서 갔더니 세계 청소년을 위한 세계 고전 시리즈 문고판이 한 100권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거 보면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 둘째 우진이를 위해서 사야지 하고서 딱 사와서 우진이랑 같이 읽으려고 딱 보는데 아 몇몇 책이 제가 전공인 분야의 몇몇 책이 아 발췌 요약이거나 이 사람의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간 책이었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책의 시리즈들이 많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아무튼 저기 청소년들한테 고전 읽어라 참 좋은 이야기인데 왜? 라고 말하면 이게 아는 척하기 좋아서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답이 있잖아요. 나 이거 읽었어, 이거. 근데 뭐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도 사회, 대화에 별 문제 없잖아요. 꼭 그렇죠. 그걸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거꾸로 차라리 그냥 저 같은 경우에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디킨스의 책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셜록 홈즈 읽는 게 훨씬 재밌을 네. 수 있다는 것. 아니면 영국 드라마, BBC에서 영국 드라마 셜록을 보는 게 훨씬 재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원전 뭐 그때 이 추천하는 책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면 재밌는 독서 생활들 좀 저는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의 그 가장 중요한 주장은 책을 읽을 때는 일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재미의 특성은 내가 몰랐던 것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연계, 연결, 우리 삶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상상력을 부추길 수 있는 뭐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부추길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뭐 고전이어야 되냐 또는 아니어야 되냐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저는 너무 엄숙주의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세이도 좋고 특히 뭐 소설도 좋고 또 쉬운 입문서들도 좋다 그렇게 좀 책에 재미를 드리면 저처럼 책벌레가 될 수 있다 근데 꼭 뭐 저처럼 책벌레를 1년에 200권 300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실용적 독서를 또 하니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 책은 정말 나 재밌어. 두 번, 세 번 읽으면 뭐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좀 재미있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장편 소설들 상당히 하면 흥미로운 장편 소설들 잘 쓴 장편 소설들을 찾아 읽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쉬운 책을 읽다가 점점 재밌는 장편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나마 장편을 읽으려면 또 소설이 또 나으니까 저는 추리소설 이야기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하로 탐정님을 또 한번 영접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저는 추리소설에 대해서 뭐 그런 걸 읽냐라고 했던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게 훨씬 재밌었거든요. 저도 추리소설 많이 읽었죠. 예, 그래서 저 책에서 흥미를 얻고 책에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책을 보는 일 자체가 즐거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엄숙함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입문서 네, 지금 책도 좀 읽을 수 있게 됐다. 나 이제 책 읽는데 약간 습관이 붙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때 이제 자기가 실용적인 독서들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돈, 경제 알고 싶으면 돈의 역사를 시작하면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예, 뭐 광고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책 읽어야죠. 예.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야기를 제가 좀 하자. 두 번째. 예, 원래 첫 번째 단계만 해도 이미 성공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뭐 전쟁에 관련된 입문서 또는 전염병에 관련된 입문서, 돈에 관련된 입문서들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갈증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좀 겹쳐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문서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밌게 모두 저희가 머리를 짜내거든요. 입문서 쓰는 작가들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경제학에, 역사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발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 최근에 나타났던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엮어낸다든가. 그래서 저는 뭐 신안보물섬 이런 식으로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한국에서 발견된 네. 무려 2만 점이 넘는 원나라 시대의 청자가 발견된 되게 재밌었어요. 세계에서 네. 원나라 시대 청자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한국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갈증을 느끼게 돼요. 야 이거 뭐 좀 뭐 에세이 재밌게 읽었는데 여기서 한 발 좀 더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재밌는 책 없나? 이렇게 될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천도서예요. 추천도서? 예, 그러니까 뭐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천도서 없는 책은 사지 마세요. 저는 입문서든 뭐든 이제 실용적 독서를 하시려고 생각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 읽다가 점점 내가 이제 좀 필요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네. 다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입문서를 읽었는데 한 3권 정도 읽었는데 3권 중에 한 권은 아예 추천도서도 없고 주석도 없다. 그런 책은 잘못 고르신 거고요. 적어도 내 이야기가 나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지를 구분할 정도의 배려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서 책을 쓴다라는 건 저는 좀 그건 좀 매너가 아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봤었어요. 근데 비슷한 사람 봤습니다. 오히려 사회과학 분야에 글을 쓰는데 출처가 없는 걸 또 높게 치는 이상한 사람들 봤거든요. 네, 뭐 그 이제 굉장히 대가의 경제 이르시면 또 그 출처를 안 밝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얼굴이 얇아가지고 적어도 남이 한 이야기를 내가 한 것처럼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굉장히 참고 문헌을 많이 뒤에 특히 네. 각 장 뒤에 많이 많이 제가 도움받았던 책들을 그 이제 저를 모르시겠지만 스승님들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네. 불뚝 같아서 또 좋은 기사를 쓰신 기자님들 이름이 나오게끔 이렇게 또 출처를 밝힌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 문헌을 쭉 뒤지다 보면 그러니까 당신이 관심을 느낀 분야에 에세이를 읽거나 도입을 읽었다. 근데 여러분이 읽은 책의 뒤에 겹쳐지는 추천 도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인용문이 나오는데 자주 이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아,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계속 추천이 나오시는 분의 책을 최신작부터 읽어나가시면 그러니까 책 자체에서 추천하거나 이거를 참고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책도 읽었는데 이 사람 추천, 이 책 추천, 저거 다른 책 읽었는데 이 책 추천 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읽어봐야 된다. 예, 검증이 좀 된 검증이 된 책이다. 또 나름대로 이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분야에 좀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인용도 선별해서 하잖아요. 예. 인용은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그렇죠. 데 있어서 예. 핵심적인 부분이라 네. 생각되는 걸 인용하기 때문에 그 인용문이 빈번하게 출연하시는 분들의 책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대가의 책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나 뭐 또는 개인적인 걸 통해서 박사님 저기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 그림 좀 써도 됩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이 오는 경우도 네. 종종 있었어요. 그럼 제가 영광입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한테 굉장히 큰 인상을 주고 물론 반박하기 위해 그 그림을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에게 지적 생태계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거지. 그분의 가슴에 불을 땡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가 종종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잖아요. 반박에 한번 붙어볼까? 예, 뭐 근데 이제 아니 우리 지기 생태계는 그런 게 필요해요. 예, 예 건전하게. 아 그럼요.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뭐 예.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당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추천이 쭉 되기 시작한 책들을 골라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발견했던 저희 스승은 두 분이었어요. 팀 하포드랑 폴 크루그먼이 이제 경제학 공부의 스승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밖에도 다른 스승님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 한 20년간에 가장 많이 제가 읽었던 저자들을 찾다 보니까 이 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폴 크루먼 교수님의 책들을 언제 읽기 시작했냐면 그 불황의 경제학이 나왔을 때 읽었어요. 그 불황의 경제학이 무슨 책이냐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막 힘들 때 네. 왜 불황이 터지는가에 대해서 쓴 약간 짧은 에세이였는데 네. 그 책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수많은 앞에 있던 입문서들을 읽은 상태에서 그분이 다룬 주제가 최신의 이슈. 아시아 국가들은 왜 그렇게 경제가 번창하다가
왜 갑자기 위기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딱 다루니까 네. 어려워도 재미잖아요. 네. 아, 그분님 노벨 경제학상 받으셨고 예. 그거 쓸 때는 안 받으셨잖아요, 맞죠? 예, 그때는 네. 클라크 베이츠 네. 메달을 받으셨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40대 이하 경제학자 중에 제일 뛰어난 분한테 그렇죠. 주는 메달이고 그 메달을 받으신 분들 상당수가 노벨상을 받으시는데 네. 이제 안타깝게도 제일 존경하는 앨런 크루거 교수님처럼 좀 불의의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은 이제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교수님은 최저임금에 관련돼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의 논문이나 책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논문을 썼거든요. 뭐냐면 강하나를 둘러싸고 미국에 이 두 지역이 있어요. 강하나. 그러니까 다리만 건너면 다른 주예요. 근데 한 주는 최저임금을 7.25불에서 9불로 인상을 하고 다른 주는 7.25불로 그냥 나눴어요. 근데 강하나만 건너면 되는 옆 동네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지역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와, 정말 그런 걸 연구할 아이디어를 내는지 부러 죽겠더라고요. 속칭 그 자연실험이 되는 캐치를 빨리 잘하셨네요. 했더니 사람들은 생각보다 신속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된 대로 다 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된 곳은 실업이 증가하고 최저임금이 그대로 있었던 데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동하니까 여긴 실업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월급 많이 주는데 당연히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면 바로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서 이게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면 분명한데 신속하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사회에 좀 꾸준히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천천히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뭐 완전 뭐 1990년대에 나온 논문이었는데요. 이 뭐 센세이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천재들이 있어요. 그런 천재 중에 한 사람인 이 폴 크루그만 교수는 별명이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그렇죠. 예,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고정 칼럼니스트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중들 글쓰기에 되게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특히 그 아시아가 왜 망했냐에 대한 아주 유명한 1994년 포린 어페어스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여기에 아시아 그 국가의 기적에 대한 한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네 나라에 대한 이 나라들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뼈를 때리는 논문을 발표하셨고 그게 3년 뒤 현실이 돼버려서 뭐 불후의 명성을 얻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뭐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서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고 두 번째 그게 최신작이니까 현실의 그 이슈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이 사람 책에 옛날 책을 또 보고 싶잖아요. 그런 스승을 만났는데 예, 맞습니다. 봤더니 또 경제학의 학년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그 책은 또 90년대 그 이전 레이건에서 부시 행정부로 가던 시절에 또 싸움 닥닥게 레이건의 공국 경제학을 막 공격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내용에 비하니까 좀 생뚱맞더라고요. 이미 그 공국주의 경제학은 사실 그때는 주류가 아니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막 공격하는 걸 보니까 97년에 나왔던 불황의 경제학 책이랑 연결되니까 또 이게 또 재밌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논리 구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책들을 읽어나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최근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이후에는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는 네. 책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라서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주장이 왜 이런 근거에서 나온지 또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논문들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쫙 하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대목에서 잠깐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사회과학은요. 딴 학문은 제가 잘 몰라요. 사회과학은 최신 논문, 최신 책을 읽으신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엔 자명한 진리라고 여겨지던 게 지금은 좀 안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네, 지식의 반감기. 네. 네, 반감기가 존재해요. 그렇게 대표적인 게 화폐수량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인플레 물가가 안 오를 수 있냐. 인플레에 대비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게.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데이터가 1980년 이전에는 정말 돈을 풀면 물가가 올랐어요. 근데 기적같이 80년이 딱 지난 다음부터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고 또 아무리 돈줄을 쬐어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기괴한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많이... 최근에 많이 느꼈던 게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인플레는 화폐적 현상이다. 이건 굉장히 70년대에는 울림이 있는 주장이었지만 그리고 또 밀턴 프리드만이 노벨상을 그렇죠. 받게 되는 예. 그런 주장이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대체로 그렇지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요인을 봐야 된다는 쪽으로 많은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다루는 학문인데 현실에 걸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책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읽으면서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 얘기는 또 고전과 연결될 수 있겠네요. 이왕이면 그 분야의 최신 책들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분야에 뭐 고전을 읽어야 된다 해서 옛날 걸 읽었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레벨이 되면.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그 인구론, 멜서스 인구론 읽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필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장은 참 흥미로웠는데 왜 틀렸을까? 저는 아니까. 데이터를, 현재 데이터를 다 아니까. 막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볼 수 있으면 그 정도 굉장히 야 여기에 아이디어가 근데 다 있네. 그 정도 가려면 좀 많이 뭐가 쌓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이제 그 고전 독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나온 인문서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슈를 다룬 책으로 이제 가다가 요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어떤 분의 책을 읽다가 이분의 논리에 내가 너무 함몰됐다. 이분의 주장에 내가 너무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분의 이제 적수를 가쓴 책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대표적인 분을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의 원수처럼 싸운 사람이 니얼 퍼거슨인가요? 예, 니얼 퍼거슨. 맞습니다. 예, 영국의 그 감독님하고 다른 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예. 교수님이신데 그 현금의 지배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쓰신 분이기도 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뒤에는 그만한 책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차이메리카에 대한 그 그렇죠. 다큐멘터리 이런 걸 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중적인 글쓰기의 선구자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이 이제 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맹비난을 해요. 니얼 퍼거슨이 이제 미국 경제는 경제도 불황인데 인플레까지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거다. 이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물가는 몇십 퍼센트 치솟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그 사람이 연설을 해요. 그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의견에 비슷한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함께 연판장 비슷한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폴 크루만 교수가 야 몇 년 뒤에 보자 누가 맞는지 하고서 막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는커녕 디플레 리스크가 그렇죠. 커져서 결판이 좀 났죠. 역사적으로 뭐 다시는 보기 어려운 물가 안정의 시기가 지금 십몇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 사람이 좀 약간 뭐 그땐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쿨하게 인정도 하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주장이 역사학자가 왜 경제 이슈에 그렇게 세게 이야기했는지는 그러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의 주장 과정들을 좀 놓고 보면 이 그 이슈 있잖아요. 이런 파이터들이 싸우는 그 분야들의 대척점에 서 계시는 분들이 쓴 좀 괜찮은 최신의 책들 이런 것들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야 이거 이 사람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두 번째 논쟁적 책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주장이 강한 책까지도 이제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고요. 이제 그 뒤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선생님 없이 교과서를 읽게 되는 날이 그때쯤 되면 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세무글루나 뭐 여러 세계를 떨쳐올리는 수많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발간한 거시경제 교과서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오면 거의 다 사서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재밌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변태. 재밌죠. 1000페이지짜리가 왜 재밌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 뭐 띠지를 막 수백 개를 붙여놨더라고요. 야, 근데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제의를 할 거예요. 책을 쓰시죠, 이러면서. 제가 추천사를 써드리겠습니다. 뭐 책을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본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너무 엄숙주의에 빠지지 말고. 좀 그냥 에세이, 소설도 좋다. 두 번째, 그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좀 펴낸 입문사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봐주시면 그렇죠. 뭐 추천할 만한 입문서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분야 입문서가 있는데 경제 쪽 입문서는 뭐 오늘 이야기를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 웃지 마세요. 그렇게 해요. 아니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 원도 그렇지만 제가 한번 그 돈의 역사 원 했을 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저도 역사를 잘 이렇게 몰랐다가 돈의 역사 원 읽고 나서
업사책을 많이 사고 많이 읽었고 그때 조금 근육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그때보다 좀 더 많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아무튼 근육이 없었던 거지. 근데 도내 역사 원을 통해서 그 입문서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조금 많이 재미를 붙여왔고,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뭐 그 삼국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내가 읽었던 게 이때 경제 상황이 이랬었고, 이게 이랬구나. 네, 뭐 장원제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그 교수님이시고, 김시덕 교수님. 네, 김시덕 교수님. 또 주, 이름 까먹었네. 주경철 교수님. 아, 주경철 교수님. 네, 맞아요.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그런 걸 있으면서 재밌죠. 아 국내 교과서인데 재밌습니다. 책이 두껍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국내도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그런 책하면 항상 해외 분들만 생각했는데 국내 정말 글 잘 쓰시고 정말 훌륭한 내용을 잘 담은 책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런 어떤 입문을 잘 거치고 나시면 논쟁적인 책을 읽을 때 팁을 드리면 참고 문헌을 뒤져보라. 그 말씀이었고 어떤 인생의 스승들을 이제 저자를 만나면 그분에게 책을 이제 개통을 발발린다고 해서 개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분의 책을 최신작부터 옛날 책까지 쭉 그렇죠. 나가면 되게 재밌고 그러다가 이제 한 발 더 나가게 되는 시기가 올게 되는 게 이제 호적수 책까지 불편해요. 굉장히 읽다가 그냥 화가 나요. 인간은 뭐 이렇게 우리 스승님을 욕해 이러면서 읽게 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이면서. 근데 그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네. 그 근육이 또 한 번 찢어지고 붙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틀릴 수 있다. 이게 되게 큰 경험이거든요. 예, 그 네. 실제로 크루그먼 교수님도 엄청 틀렸거든요. 네. 왜냐면 전망을 많이 하면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큰 틀에서는 되게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정말. 네, 지금까지는 뭐 거의 지난 20년 동안은 이분이 맞았죠. 뭐. 근본적인 거는 뭐 딱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학설까지도 다 보고 와 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라고 할 때 이제 드디어 최신의 경제 교과서. 경제 교과서도 최신 교과서가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나 또는 뭐 조금만 지나면 2020년 코로나 불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지금 코로나 얘기가 안 나오면 아예 안 되니까 그런 쪽 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왜 불거졌나에 대한 책들이 그 교과서적으로 실려 있으면 거기서 읽을 책을 어마어마하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읽으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전문적인 주장을 닮은 책도 보지만 논문을 읽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저자로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정도 레벨이 되면 블로그도 좋고 뭐 다른 여러 요새 그렇죠. 글쓰기 플랫폼에서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시는 것도 정리된 이야기들 이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 의견은 이렇다라고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러다 보면 저는 저자가 되는 날이 눈앞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서가가 저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거고 저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인생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좋은 책과 이렇게 덩달아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내 얘기를 펼칠 수가 있고 그것이 꼭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매체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다 펼쳐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멋진 인생이 아닐까 우리 독서 연구소에서 미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공감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이 시대의 독서가 자. 이 시대의 저자이신 우리 홍 박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또 좋은 팁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독서를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